탈모 치료는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. 이런 보고도 있어요. 뿌리만 남아있는 바깥에 피부 위로 머리가 없는 거죠. 뿌리는 있지만. 근데 5년 이상 모발을 생산 안 한 모낭은 다시 모발을 생산하기 어렵다.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낭이 생산 안 한 지 얼마 안 된 모낭은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또 모발을 생산하게 될 확률이 더 큰 거죠. 네, 그래서 가능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긴 해요. 탈모 치료는 뭐 꼭 이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 치료뿐이 아니라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 빨리 가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뭐 오래 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셔도 비슷하면 사실 좀 방치하셨다가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건강식품도 드셔보시고 샴푸도 해보시고 하다가 병원 오셔도 되는데 시기가 이제 놓치면 아 이제 재생하기는 좀 어렵고 진행 정도만 막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.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탈모라는 것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밑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. 탈모약은 그 물이 최대한 늦게 새어나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주사치료는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그런 치료라는 거죠. 당연히 치료 시점이 빠를수록 물을 덜 붓더라도 들어있는 양이 많아지겠죠. 지금 늦었냐 하시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? 지금이라도 주사를 하시고 약을 복용하시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한 2년, 3년 동안 머리가 자라지 않았던 분들도 주사치료에 반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약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는 효과를 더 볼 수도 있어요.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프로페시아 뭐를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뭐 머리가 나더라. 그래서 약간 욕심이 생기셔서 두피 모낭 주사 같이 했을 경우에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던 케이스도 있고요. 오랫동안 반응을 안 했던 모낭들이 주사에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늦었다고 생각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등모하시길 바랍니다.